내년 2016년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속리산에 원숭이와 고릴라를 닮은 바위들이 있어서 등산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속리산. 깎아내린 듯한 기암절벽 한가운데 나뭇가지 사이로 수줍은 듯 원숭이 얼굴이 보입니다. 눈과 코, 입등 이목구비가 선명히 드러나 장난기 가득한 원숭이 얼굴을 꼭 빼닮았습니다. 무고한 세월 속에 화강암 덩어리가 침식되면서 속리산 중턱 산기슭에 자연 형성된 원숭이 바위입니다. 험한 등산로를 지나던 등산객들도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그 신비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희가 항상 거기 다니면서 하도 묘하게 원숭이 같이 닮아서 일부러 서서 보고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전부터 등산객들의 입소문으로 전해져온 원숭이 바위는 속리산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시야가 확 트인 문장대 인근 능선에서 고릴라 모양의 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6m가 넘는 큰 돌덩이의 모습은 영락없이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고릴라입니다. 듬직한 고릴라를 배경 삼아 너나 할것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고릴라 보호를 받으며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올해는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처럼 활발하고 등산객들은 산을 오르내리며 지혜와 재치의 상징인 원숭이 기운을 듬뿍 받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